70번부터입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좀 볼게. 지금 여기 my name 이거 다 미넨이야. 네, 너무 많지. 여기서 보면 한 10몇 개 돼. 근데 다시 말하지만 라우디업에서는 다 필요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 문법은 나도 한 번도 안 사용해봤어. 정곡성터냐? 무슨 팍? 치아마소스. 그런데 여기가 토픽이니까 우리는 해야 돼. 자, 그러면 70번부터 볼게요. 70번부터. 뭐 70번은 우리가 전에 배웠지. 뭐 been and continue 이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한다. 문장에서 이게 는데 은데가 보이면 뭐뭐 는데가 보이면 이걸 다 버려야 돼요. 그냥 버리고 앞에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해서 이걸 해버려. 콩콩 빛 뭐 너라 뭐 비넨 말라 니은 키티로. 오케이. 자, 한번 볼게요. 민수 씨 힘들어 보여요. 카테고리요. 는데를 버리고 힘들어 보여요. 님 밑에 집에 가서 쉬세요. 왜냐니 이렇게 이런 이겁니다.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. 자, 퍼지 그냥 넘어갈게요. 네. 자, 71번 타세도 볼게요. 이 타세도 이게 비넨 띠우크예요. 비넨 띠우크. 전에 보니까 뭐뭐는 바람에, 뭐뭐는 때문에, 뭐뭐 탓에, 너 따위 따위 이렇게 좀 띄어끄기거든요. 계속 볼게요. 회사 일이 바쁜 탓에 따위 꽁벽꽁띠버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요. 거니우 모마 콘테 콘테 철꾼보이 까건등. 야 여러분, 건이 뭐야? 건 가이드 하려세. 건 가이드가 뭘까? 한국말로 아이? 원래 이 아이라는 거는요 그냥 제엠이에요. 제건 제건 쭉쭉 말고 원래 아이야. 건 가이는 뭘까? 유아. 유아는 놈들로 누워있건이라는 단어고 유아 유아는 엠베라는 뜻이야. 애기. 아이라는 아기. 얘는 한한과 엠베. 그럼 건 가이 건과 민 얘는 자식, 자녀, 자식, 자녀, 자식. 그치. 이게 건가예요. 자식, 헬라, 자녀. 자, 계속 볼게. 머리 하이 볼게요. 뭐뭐는 통해. 이거야.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. 들어본 적은 있는데, 난 치아봐서 쓰우니까 그냥 통해. 그렇지만, 토픽에서는 나왔어요.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. 간담. 도서관에서 특별 옆 사람의 맨깡이 계속 왔다 갔다 한 통에 딸비너 그니 자리에 니라이 그래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. 콘테 떡중더라. 오케이, 이것도 비넨입니다. 안 써? 절대 안 써. 나도 처음 보면 밤이 남이 이거 안 써봤습니다.